마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가 너무 과도하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초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는 현지 시간 금요일 2%가 상승했고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가 폭등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배터리 대형주들은 큰 하락이 없지만 우리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장대 음봉을 쏟아내면서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지금 5거래일때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폭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점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코스닥 기준 750에서 760포인트 구간의 반등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요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관세 이런 것들을 철폐하면 하원에서 지금 공화당에서 미국의 예산안을 좀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들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코스닥 시장에 좀 강한 충격을 좀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는 나스닥 2%, 미국 반도체 지수 4%의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와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코스닥 지수는 760포인트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시장의 지지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신성통상이라는 의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과거에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따른 우리 반사이익 테마주로도 좀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데요. 네, 겨울철 우리 의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겨울 테마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날씨가 이제 워낙 추워졌다 보니까 겨울 테마 의류 관련주들이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확인됩니다. 자, 동사의 2022년도 매출액이 1조 4,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매출액은 1조 5천억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업이익 1,399억, 올해는 영업이익 1,4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자, 동사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종목이니까 우리 겨울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될 것을 미리미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00원 가격을 손절잡고 2,100원에서 2,200원 부근에서는 조정 시 눌림목 구간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추워졌는데 의류 업종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신성통상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